취재우톡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뀌게 될 정책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법정책입니다.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네, 주원진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사법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윤곽은 어떻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검사로 이름을 날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권이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던 사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윤 후보자의 공약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권 강화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인데요. 추윤 갈등의 시작점이었죠. 폐지 수순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윤 당선인이 국회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또 하나의 공약이 책임수사제였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또 왜 개편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예를 들고 싶은 게 성남 FC 사건인데요. 예. 지금 4년이 넘도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윤 당선인은 이런 사건에 관한 경우에는 검찰이 딱 책임지고 마지막으로 보완 수사를 마치도록 해서 비리 수사의 속도를 좀 내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짚은 이 두 가지 공약은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수위는 지난주에 한번 당선인이 격노했다면서 법무부 보고를 한번 퇴짜놓기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박범계 장관은 다른 것 일을 가지고 99를 배척하는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고 결국 법무부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반대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법무부 직원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오히려 냈습니다. 인수위와 법무부는 이제 보폭을 좀 맞추는 모양새인데 이런 와중에 박범계 장관이 임기 마지막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했었죠.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검토했었는데요.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비판이 나왔고 여론도 분위기가 좋지 않자 철회했습니다. 종전의 어떤 지위를 철회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하려 했는데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과연 윤 정부의 의지대로 책임수사제와 또 수사지휘권이 조정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다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개정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또 인수위는 공수처도 좀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인데 앞서 그 두 공약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개정되느냐입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공개하는 걸 금지하는 그 규정 맞죠? 네, 대장동 사건에서 브리핑이 몇 번 정도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두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특이하게도 공식, 비공식 브리핑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해당 규정은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이 새로 만들었던 법무부 훈령입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만 봐도 사실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만한 중요한 수사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최소한 국민들이 권력 비리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브리핑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청 포토라인도 다시 생길까요? 윤 당선인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권력자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서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윤 당선인에게 검찰과의 관계를 불각은 불가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말하는데 윤 당선인 입장에서 검찰은 자신이 잘 알고 너무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뭐 인권수사 아니면 과잉수사 금지의 원칙 이런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